지혜씨는 오늘 방송에 처음 참여를 하셨고요. 차량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의 그 운전 문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성향들은 있습니다. 그죠? 남자들한테 바라는 운전 습관 같은 것들, 부탁할 사항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예. 갑자기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줘. 가속하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거? 네, 급정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네. 꼬주견 지금 막 하시는데. 거칠게 하는. 급정거를 근데 왜 할까요? 사람들 참 이상하네. 그런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예. 옆에 서거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불편하죠, 그죠? 독하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난폭 운전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시는 뭐 브레이크 같은 거 급정거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우리 예뻐갖고 밖에서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장난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 안전운전 좀 부탁드리겠고요. 좀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바라는 사항 한번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 옮겨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7시간을 S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S클래스는 이전에 많이 타봤지만 오늘은 본격적인 어떤 해부를 위해서 차량 파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적한 공간으로 또 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너무 더워요. 온도계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김PD님 이거 온도계 한번 찍어주시고요. 차 표면 온도가요. 지금 잠시 햇살이 없을 때 찍어봤습니다. 6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지면의 온도는요. 37, 8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죠? 굉장히 뜨겁고요. 60한 지금 4도 또 나오네요. 그죠? 검은색 차량을 가지고 시승도 하고 이 차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네요. 요즘 계속 검은색 차량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은 왠지 이제 검은색 차가 요즘 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디자인적으로나 그 기능적인 거, 성능적인 거를 봤을 때 이 차량은 절대로 그 부족한 차량은 아닙니다. 옵션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자동차기보다는 그 소수의 그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대상을 위한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디젤 모델이 출시되면서 판매율이 더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도로에서 이 S클래스를 접해볼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도 S클래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전면에 프론트 디자인부터 A필러를 넘어서 맨 끝에 그 엉덩이 부분까지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어떤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차량에 달려있는 다양한 옵션들은요. 운전 중에 보여지는 불편 사양들을 개선하기에는 아주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도 남성분들의 어떤 로망적인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바로 이전에 리뷰를 했던 그 GLS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비싼 만큼 뭔가 좀 더 제공하고 뭐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작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참 운행을 하다 보면요.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의 어떤 그런 건 있죠. 자, 이 차량은 가격이 일단 1억이 넘잖아요. 서민들이 느끼는 1억이라는 거는 상당하잖아요.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많은 가격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차량 하나로 차를 구입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 가격대의 어떤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차입니다.
가봐. 됐어. 자, 김PD님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신데요. 트렁크가 자동이에요. 한번 열어봐야죠. 우리 자동 트렁크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김PD님. 자, 이게 사실 요즘은 놀랄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갖고 싶어서 모터 전동 달린 이 트렁크가 편하죠. 그리고 공간을 저희 뭐 카메라 장비나 뭐 제가 입었던 옷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그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면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는 공간이 크진 않아요. 좀 작고요. 이 폭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다 뜨. 왜냐하면 뒤에 시트가 어차피 그 안락하게 뉘어지거나 막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함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렁크는 좀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S클래스인데 트렁크가 광활해지잖아요. 근데 그러시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에 따라서는 S클래스를 몰고 다녀도 짐을 많이 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좀 아쉽고요. 트렁크 한번 다시 한번 닫아보세요. 세이프티 확인 한번 해야죠. 소리는 안 나네요. 그죠? 한번 걸리면 원래 띠 소리 하면서 다시 올라오는데, 아니 멈추는데, 그죠? 자, 다시 닫아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문을 열었다가 살짝만 닫으면은 알아서 쇽 들어가는 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만 밀으면은 이렇게 원래 문을 세게 닫으면 막 귀가 멍멍해지고 막 그런 차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한 것 같습니다. 살짝만 했다가 슉. 자, 그리고 백미러는 E클래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자, 김PD님 여기 한번 담아줘 보세요. 여기 그 차량에 그 차대 번호가 원래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요즘은 개인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가려져 있는 거죠. 이 본네트 그릴 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아까 그 전방 카메라가 열렸다 닫았다는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 초창기 로고였던 이 월계 수입 요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 팝업식의 벤츠 로고도 이렇게 꺾였다가 되는 거. 이게 안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꺾이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기타 헤드라이트 한번 담아보시면요.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이뻐요. 트레이드 마크죠. 그죠? 그리고 이 백미러 밑에 보시면요. 이 서라운드, 이 어라운드 뷰의 이 카메라가 이 밑에 잘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클래스지만 디젤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면요. 개폐를 하면 여기 디젤 연료와 요소수 넣는 부분이 공존을 하죠.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디젤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엔진 오일을 다음번에 가릴 때, 그러니까 15,000만 이상 그럴 때 그때 보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소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게 전면 디자인 받고 전체적으로 측면과 후면 한번 살펴봤듯이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 되나? 잠깐만. 스마트 키가 아직도 옛날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문을 닫아볼게요. 닫고, 트렁크를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리를 넣었을 때 없나봐요. 이거 깨알 같은 재미인데, 그죠? 안 되나? 가운데? 안 되네요. 그 기능이 있다면은 이거 지금 물론 버튼 눌러서 당연히 열리겠지만, 그죠? 그런 기능을 아쉬움을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또 계속 한번 신승이랑 만들어볼게요. 자, 이 차량은요 2987cc가 되겠습니다. 배기량이 그 S클래스에 비해서, 기존에 있던 S클래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배기량이 맞죠. 350D라고 해서 뭐 3500cc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S클래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닐까, 엔진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옵션은요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후륜 기반이에요. 퍼메틱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350D의 어떤 롱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상당한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숏바디하고는 좀 다르게 운전의 어떤 그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사실 부족한 건 아니죠. 주차를 좀 여유 있는 공간에 하고요. 그리고 다른 뒷좌석의 어떤 승차감을 찾는다면 분명히 좋은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후륜 기반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약간 후륜 기반은 이렇게 날씨 좋은 날과 3계절에 적합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이 기종이 이제 올해 안에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갑니다. 완전 신형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벤츠사에서 기대가 굉장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형식은 5인승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이 타도 풍부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V6 직분사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 모델에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V8의 어떤 그런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차량을 운행을 해보셨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50km를 달린다는 것은 사실 현실상 맞지는 않죠. 그러나 그만큼의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차에 무궁무진한 어떤 가망성이 있다는 그 미래지향적인 것을 또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커다란 차체 무게가 무겁습니다. 2톤이 넘어요. 살짝 넘는데 이 무게가 0배, 0에서 100km를 가는 속도가 6.8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맞고요. 충분한 가속을 통해서 인증을 드리는 어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서스펜스가 에어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가 말이죠.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245에 45에 R19, 245에 45에 19, 19인치 휠이라 다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그 벤츠에서 협찬 받은 이 멋진 S350 차량을 가지고 디젤입니다. 다양한 시선과 디자인 쪽, 그리고 여성분들이 살펴봤을 때 어떤 주행의 질감과 디자인 쪽을 한번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평점은 역시 S클래스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로망의 차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저 인정하고요. 가격 부분에서는 솔직히 비싸다라고 너 비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단점은요 크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보다도 에어 스프링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턱을 그냥 넘어도 그 운전자한테 어떤 부담을 줄 정도의 어떤 무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뒷좌석에 이제 VIP를 위한 어떤 승차감 세팅이 주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이런 고급 차량에 그 조카나 그 아이들이 막 타서 망가뜨릴까봐 그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귀여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차를 사고 그 아이들이 타서 좀 아이러한 일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실내 디자인에서는 뭐 공조장치, 뭐 온도 조절, 그리고 다양한 뭐 시트 포지션, 그리고 서스펜션의 뭐 스포츠와 컴포트 타입. 스포츠 타입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런 거를 한번 눌러보면요. 이게 다 아날로그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해요. 자, 지금 스포츠로 제가 오토매틱 스포츠 모드로 지금 나왔습니다. 승차감이 좀 어떠세요? 잘 모르겠죠? 크게 차이 모르겠어요. 차이 없습니다. 네. 딱딱한데? 그냥 편한데? 글쎄요. 큰 차이 없고요. 다시 그럼 컴포트로 한번 가볼게요. 모르겠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 중에 지상구를 한번 올려볼게요. 위로 상승 중이라고 나오는데 상승 느낌이 나요? 제가 둔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죠? 네. 운행 중에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상승 이거 내려볼게요. 그냥 이거는 그 좀 차체가 낮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부에 어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니 카메라가 렌즈 다섯 깜짝 놀랐어요. 차체 하부에 카메라가 다섯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가 얼마 차인데, 그죠? 8만 안 끝났는데.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상승 기능이 있으면 이거 진작 쓸 걸 그랬습니다. 아까 몰랐네요. 뭔가 저중심으로 쫙 깔린 느낌이 들어갖고 운행 중에 정말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요, 시트 이게 뭐죠? 허리 받침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안마 기능이네요, 이게. 시트에 대한 어떤 세팅 값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네요. 그 밖에 뭐 저기 이렇게 오디오에 대한 음질 조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서
그 마음에 듭니다. 만약에 이게 디지털로 온리 다 디지털로 처리가 되어 있었다면은 저는 많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핸들의 크기는요 딱 적당합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느낌이 들고요. 그 아래쪽에 되어 있는 약간 D컷 모양, D컷은 아닙니다. 이 핸들 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80km. 자, 아래쪽에 이 D컷 모양, D컷 핸들은 아니지만 요 우드 처리된 게 고급 질감이다. 나는 고급화되어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 리프트 되는 모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네요, 그죠? 그 모델이 나오면은 저희가 한번 시승을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도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 많이 받죠? 이크라고 S클래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는 일단 운전은 예. 운전자 입장 말고 그냥 여기 조수석 입장에서 보면은 예.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다를 건 없다. 앞좌석은. 앞좌석은? 뒷좌석은 느낌이 좀 다른데 예. 앞좌석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아, 앞좌석은 크게 다른 게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뒷좌석의 승차감 위주로 S클래스는 세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과 조수석은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느낌을 봤을 때는 E클래스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좀 더 광활한 느낌? 광활한 좀 더 느낌? 넓어요. 넓죠? 네. 그렇죠. 좀 더 넓어요. 그 외에는 크고 뭐 그런 건 모르겠죠. 그 외에는 그죠? 그 외에는 별 다른 게 없는데. 자, 이런 차를 타고 평소에 다니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차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몸이 좀 이렇게 좀 난 편안함을 요구하는 몸이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여유가 되면 타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사회적인 착각으로 인해서 S클래스를 타면 마냥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아, 높은 사람한테 뭐 편하게 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인식에서 우리 벗어나자고요.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는데 S클래스를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지만 누구나 다 여유가 되면 그냥 편안하게 똑같은 사람이 타는 거지. 이 안에 탄 사람이 저희가 타고 있지만 저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편안하고 대중적인 차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 차의 어떤 서스펜션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물렁함, 물렁임보다는 하드함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뭐 멀미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게 좀 없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네요. 그죠? 좀 딱딱한 느낌도 없잖아요, 가끔씩. 가끔씩. 띄엄띄엄. 그렇죠. 정말 독특하게 띄엄띄엄 나오는 말이 그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른 하루빨리 GLS 그 모델 저번에 탔던 것도 빨리 페이스리프트를 이어서 아니면 좀 개선을 해갖고 백미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E클래스하고 좀 동일해서 그런지. 작아요? 아니 이건 시원스러워서요. 저번에 탔던 그 GLS는 제가 따로 크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백미러가 너무 아쉬웠어요. 옛날 그 전에 스타일이 백미러가 사각시대가 좀 많았거든요. 사각시대가 없습니다. 괜찮고요. 그 측면 그 뭐 사물의 알림에 대한 느낌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하죠. 플래시는 예. 여기가 아날로그가 없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계요? 네. 여기 있잖아요. 아니 아날로그 시계 말고 이 계기판. 계기판이 이게 그 전에 모델에 있었는데 지금 신형 모델로 돼서 다 그 디지털화 돼 있어요. 이게 좀 어때요, 느낌이? 불안하십니까? 아, 전 아날로그가 좋아요. 디피니는 그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대요. 디지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디지털만 선호하시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날 것 같아요. 고장 날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맞아요. 그럴 또 그럴 거잖아요, 그죠? 물론 자동차라는 게 운행 중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또 만약에 또 모르니까, 그죠? 자, 유턴을 한번 무리하게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아, 이건 사륜이 아니에요? 홈미팅이 아니에요. 오케이. 괜찮은데? 괜찮네요. 홈미팅하고는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그 유턴, 코너 감각은 똑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점은 비싸다. 비싸다. 장점은 좋다. 편하고 좋다. 자, 이렇게 오늘 S클래스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또 다음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hirt. I talk slick, flow's gonna hurt, man. I'm gonna make it happen. I'm at a young age, but I'm a classic like a black OCD paint with some black kicks.